마야광 한씨. 우리는 여러 차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의 거절 후 방송 직전 취재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범죄에 이용한 일반인 주부들과 장애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로도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분입니다. 그 장애인을 좀 사용하면 네. 그래도 좀 검색대에 걸리거나 당연합니다. 적발될 위험이 좀 없습니다. 그는 곧 섬뜩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검색 그 기계들이 마약을 쉽게 통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안전하게 국내임 일반인 방식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개발을 해냈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셜 패킹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착용을 해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방식입니다. 몰라야 하죠. 몇 마디를 한 후 그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씨는 시종일관 본인의 마약 사업 능력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소위 시체말로 신진그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마약을 유통하는 그 량이라든가 또는 그 조직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전생에 무슨 마약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쪽 계통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냈는데 그것이 뭐 치밀한 성격도 있겠고 또는 그 조직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쉬운 말로 카리스마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저를 신으로 호칭을 하기도 했어요. 가급적이면 껍데기를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인터뷰 말미에 한 씨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윗옷을 벗었습니다. 30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레시피가 고양이 그림으로 1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레시피입니다. 등에 새긴 문신. 한때 국제 마약 조직을 호령했던 흔적이었습니다.